허승규? 제가 좀 자기 하는 건 생각 못하고 어린애들 좀 잡더라고요. 요새 막나니가 안녕하세요. 그 김진현 선수 근데 예전에 여기서 그 피파 그거 가고 그거 했었는데. 있나요? 1-2-3-4-5 반대쪽! 죄송합니다! 그 얘기 이제 안 하는 거예요. 약간 그거예요? 네, 젊은 꼰대. 꼰대. 이제 빨리 가야 돼. 늦었어요. 꼰대는 저 광민이 형이요. 좀 나이가 차서 그런지 좀 약간 그런 어투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. 그 머리도 있습니다. 이거 그냥 말하면 돼요? 네. 이거, 아, 이거 얼굴이 나오구나. 비밀이 안 되구나.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게요. 내 친구 요한이야. 애들 좀 많이 혼내요. 광민 선수도 뽑히셨는데. 아, 저요? 저 누구요? 그건 비밀이에요. 전 없을걸요? 한 분이 말하고 왔어. 없을 텐데. 그 애들한테 좀 그 조언들은 많이 하죠. 충고는 안 하고 조언을 많이. 나 때는 말이야. 나 때는 뭐 실험실도 못 들어왔어. 뭐 그런 거 많이 하긴 하죠. 혼대는 없고 짠돌이 조용. 이겸 보내세요. 네, 여기 한 번. 요한이 형이 제일 요한이 형 밥 먹게 됐는데 요한이 형이 주장이고 그래가지고 나 때는 좀 많이 되었어. 나 때는 솔직하게 조용히 해. 자꾸 뭐 학교 얘기하면 자기 때는 자기는 뭐 안 뛰다가 잠깐 교체 들어가면 세 꼬씩 때려받고 다시 교체로 나오고 결승전에 가고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고. 근데 그거를 진짜 뻥아치고 10번은 들은 것 같아요. 똑같은 얘기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. 나 때는 아 저는 안 그러고요. 저는 젊은 꼰대파. 이게 진규 형이네. 아 진규 형인데? 사람 대가리를 이만하게 만들어놨어요. 지금 시대가 어느 정도 젊은 꼰대 있나요 혹시? 네? 어린 친구들 중에 네. 어, 저 이런 말 많이 하는 거. 어린 애들 중에요? 어린 애들 중에? 누가 있지? 남춘이 어릴 때 나타나. 약간 다른 선수는 한승규 선수 픽하고. 아, 예, 네, 좀 있네. 네, 저희 오네요. 딱 찍어줘요. 김진규. 혹시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머릿속에 많이 스치는 것 같은데 지금. 너무 많아. 공유가 좋은 애들 많이 잡긴 하는데. 어때? 한승규? 이유는요, 이유. 이유야? 네. 아,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 자기한테 뭐 전화 안 되는 게 많아요, 선배인데. 감사합니다. 이거 하면 돼요? 네. 코치진을 포함.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. 진야 형이랑 영웅이 형?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냥 가끔씩 이렇게 막 나이 얘기 이런 게 나와가지고. 나 때는 안 그랬다? 막 뭐 고 어디서 공유년생이 막 이런 말 하고. 근데 뭐 그렇게 심하게까지는 안 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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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그렇지 않아요?